안녕하세요. 소확행 채널 윤희에요. 오늘 클리어할 곳은 타르 벌판인데 그 전에 연구 기록을 들어가서 연구를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제가 티타늄을 좀 모아왔거든요. 지뢰를 밟는 적에게 피해를 줍니다. 초대형 포탑. 일단은 티타늄이 많이 있는 건 아니어서 웬만하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는 웬만하면 할게요. 폭발물 혼합기 포자를 사용하여 파이라 타이틀을 폭발성 화합물로 변화시킵니다. 아직은 뭐가 뭔지 모르겠는 말이 많긴 한데 고철을 녹여 파도의 탄약 혹은 원심 불리게 사용할 수 있는 액체인 광재를 만듭니다. 펄스 파이프 동력 펌프 전력을 사용한 소토라 액체 주변의 블록들을 맨더보다 더 넓은 범위, 더 많은 회복력, 더 빠른 속도로 수리합니다. 수리 키트는 좋은 것 같은데? 일반 배터리보다 저장을 많이 합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수리 트랙터가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수리를 엄청 많이 쓰니까. 주변에 가장 가까운 손상된 유닛을 지속적으로 치료합니다. 실드도 있네. 보호막 프로젝터 대형 배터리까지 그러면 만들어 놓을까요? 아니면은 수리 지점을 저는 공격 유닛도 만들 거긴 한데 여기 일단은 방어하는 이제 좀 스테이지니까 대형 배터리로 갈게요. 남았네. 살짝 남았으면은 수리 지점 갈게요. 네, 이렇게까지 해주고 이쪽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애매한데 전격 지뢰라. 전격 지뢰 여기까지 해주자.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연구가 완료됐고요. 타르 벌판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정지 해주고 M 눌러서 이게 타르인가 보네요. 제가 있는 곳은 여기고요. 저기 나오는 곳은 점이 있네요. 이쪽에 적이 나오나 봐요. 이쪽에 지뢰를 설치하면서 이쪽을 막아놓고 저걸 공격하고 싶은데 주변 자원이 생각보다 마땅하게 있지 않네요. 그러면은 어디 보자. 저기 이쪽에서 나오는데 이쪽에서 적군이 나와요. 이쪽을 막아놓고 싸우고 싶은데 자원이 근처에 생각보다 없네요. 근처 자원을 통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자원이 자체에도 자원이 별로 없네요. 이게 좀 답답할 수 있으니까 설정 게임 어디 보자. 이동하는 속도 빠르게 하는 게 없나? 조작 그래픽 딱히 없나 보네요. 없으면 별수 없죠 뭐. 일단은 그러면은 이쪽 공격을 막으려면은 지뢰가 일단 어디 있지? 지뢰를 활용해 볼까요? 여기 있네. 실리콘 사용해야 되는구나. 일단 저기 막는 게 좀 이렇게 막 호락호락하진 않을 것 같아서 하하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이쪽은 강가 쪽이어서 잘 못 오고 이쪽을 막아놓으면 좋긴 한데 거참 애매하네. 이거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막아야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이거를 끌고 가서 막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은 오케이. 기본적인 자원을 채취하기 위해서 넣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넣어줄게요. 이렇게 계속해서 생산되는 게 코어로 들어가게 되고 그럼 바로
이쪽에서 생산되는 거를 생산되는 거를 위로 올려서 끌고 갈게요. 지금 뭐 이렇게 가겠죠? 쭉 올라가는 걸로 해서 이쪽 들어가는 걸로 하고 라인을 이쪽으로 들어가게 하고 여기 있는 것도 추가로 같이 넣을게요. 조금이라도 같이 있는 게 좋으니까 양이 생각보다 엄청 없어가지고 구리가 근처에 저 이쪽으로 그럼 이제 입구를 막아주고 입구 막는데 좀 부대가 많이 드니까 지금 당장 막진 않고 지금 일단 라인을 만드는데 라인을 만드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할게요. 대형 분배기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듀오를 사정 없이 넣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 넣어도 채워지려나? 탄약이 이쪽도 천천히 채워지고 있어서 오케이 일단은 이렇게 되는 걸로 하고 간단하게 막아볼게요 이쪽을 간단하게 이렇게 막아보고 일단 나머지는 자원이 부족하니까 구리를 더 모아봅시다 오케이 이쪽에서 구리를 더 모으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고 너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 이쪽도 모아줄게요 이곳은 새로운 자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구리가 아이고 자원들을 엄청 모으기 힘드네요 기초 자원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이쪽도 추가로도 계속 모아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얘들은 다시 뭉치게 해주고 이 3초에 다시 얘들 나오거든요 얘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원 이쪽까지 잘 들어가고 있고 추가로 이렇게 해주고 아 공중 공격이 오네요 처음부터 아래 공격도 오고 오케이 아래 공격 오는 거는 애들 알아서 부시면서 오는데 이거를 그냥 막으면 된다. 아, 제가 원래 여기 항상 막지 않고 한 줄씩 비켜놨거든요. 그 옛날에 그 워크래프트 유즈맵 할때 라인 타워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길막을 하면은 이거 다 부셔버려요. 아예 싹다 주변 건물을 그래가지고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항상 길을 열어놨는데 길막해도 되네요. 좋은 걸 알았고 댓글에서 알려주셨어요. 댓글에서 알려주셔서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쪽을 다시 한번 더 채워주고 공격 타워를 일단은 이런 식으로 채워줄게요. 이따가 좀 수정을 하더라도. 수정하고, 이 정도 됐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남는 자원을 또 이제 기지로 돌리고 싶은데, 또 라인이 너무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라인이 이쪽으로 가야 돼요, 본진으로 가려면은. 이쪽도 되나? 이쪽도 되긴, 되네. 아, 오, 그러면은, 저기까지 간 다음에 이게, 자원이 하나가 지금 부족한 현실이니까, 포화 자원을 사용해서 포화가 되면은 백하게 해서 여기도 이제 포화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확확확 들어가게 되죠. 좋구요. 이쪽이 라인이 생성이 될 거야. 이쪽은 라인을 설치할 수 없는데, 이렇게는 돼요. 감각까진 돼요. 그리고, 여긴 뭐야? 여긴 석유가 있는 곳인가 봐요. 일단 나중에 저쪽도 좀 한번 보는 걸로 하고, 이제까지 가려면은, 여기 연결해야겠죠? 연결은, 쫘르륵.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더 이상 구리만큼은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구리 걱정을 덜었으니까 이제 입구 막는 거에 대한 좀더 돈을 부어볼게요. 이 정도 써주고. 오케이.
다른 곳은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걸 쓰는지 잘 모르겠고 석탄 같은 거 원심 물링 석탄을 사용해서 뭔가 하는 건가 봐요. 여기 이런 것들이 이제 자원이 여긴 석탄 같은 게 있는데 이건 이제 펌프들이네요 다. 이쪽에서 석유 같은 걸 뽑는 건가 봐요. 석탄이랑 석유랑 똑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은 중요한 자원이죠. 석탄 생각하도록 할게요. 석탄을 모아줍시다. 이런 식으로 모아주고 이렇게 하고 얘네들을 사용해서 여러 갈래로 빼야겠죠? 일단은 자원을 조금씩이라도 만들게요. 흑연부터 만들어서 저희 자원을 추가가 될수 있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주고요. 다음에 흑연이 있으면 공기 드릴을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석탄이 이쪽에 많이 있긴 한데 납도 지금 없네요. 제가 납이 근처에 아예 없나? 납 여기 있네요. 오케이. 얘네들을 사용해서 납을 최소한이라도 좀 모아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빼줄게요. 저희 효율이 별로 안 좋은 곳이어서. 오케이. 쭉 빼주고. 라인 이렇게 빼도 되나? 이렇게 빼도 되겠다. 라인 이렇게 쫙 빼주고. 여기에서 터널 컨베이어 이렇게 딱 설치를 해주고. 여기는 그냥 가도 되긴 하는데, 여기는 그냥 가도 되겠다. 어차피 똑같은데 이렇게 합치게 해주고 다시 한번 막는 곳을 볼까요? 조금씩 부서지고 있지만 잘 막고 있고 아직 추가를 해줄게요. 정도 추가해주고 이쪽 타워도 몇 개만 더 지어줄게요. 오케이 됐고 이 정도면은 자원 수급은 괜찮게 되고 있죠. 흑연도 계속해서 지금 모이고 있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쪽 석탄에 좀 힘을 쏟을게요. 아우 좋다. 자원 좋고요.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해서 효율을 조금 높여서 모아주고 얘들을 사용해서는 딴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 흑연을 만들고 있고, 흑연 만드는 걸좀 늘려야 될것 같아요. 흑연을 이렇게 해서 하나 더 늘립시다. 흑연을 두 배로 해서 이렇게. 너무 조금 생산되고 있어가지고, 오케이, 이렇게 늘려주고, 나머지는 이따가 여기 있는 모래랑 합쳐가지고, 대거를 만들어야겠네요. 어디 보자. 실리콘 제련소를 일단 놔두고, 다음에 모래를 싹 이렇게 넣고 전기가 필요한데 일단은 이쪽을 다 공기들을 바꿔줄게요. 바꿔주면 훨씬 더 빠른 생산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일단은 지금 석탄 있는 게좀 중요하니까 냅두고 일단은 실리콘 사용해서 태양 전지판 쓰고 싶은데 실리콘이라 잠깐만 그러면은 여기서 화력발전기 써보죠. 잠깐 화력발전기 쓰는 걸로 하고 실리콘을
바로 대거 만드는 데 쓰지 않고 처음에는 일단은 자원을 모으는 데 쓸게요. 실리콘을 좀 모아서 그걸로 태양 발전기를 사용해서 이쪽에서 이제 전력을 자원 소모 없이 만드는 걸로 해볼게요. 들어가는 순간 이제 태양 전지판 쪽으로 이제 만들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하나, 3. 오케이, 일단은 계속 모으는 걸로 하고요. 폭탄이 생각보다 잘안 모이네요. 일단 최대한 빨리 모으는 걸로 하고, 아마 이쪽에서는 이제 실리콘을 사용해야 되는 게 제일 낫고, 전력이 살짝 부족하네요, 계속. 오케이. 전력이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석탄이 안 들어오는 게 문제인 것 같긴 한데, 화력 발전기를 빼보면은 전력이 유지가 될까요? 전력이 안 들어오네? 태양 전지판이 있는데 왜안 되지? 아, 연결이 안돼 있었구나. 이제 연결이 돼 있지, 이렇게 세 개가. 자원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이거 하나 만드는 데니까. 오케이, 됐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다시 그러면은. 여긴, 오케이, 잘 막고 있고.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자원이 문제인데, 그러면은. 얘네들은, 자원이, 무슨 자원이 필요하냐. 흑연이랑 실리콘 둘다 별로 없죠, 지금. 흑연, 아니면은, 여기서, 실리콘을 많이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실리콘을 만듭시다. 실리콘. 뭐, 획기적으로 넣을 수 있을 거 없나? 일단 이렇게 하고. 대형 분배기 이렇게 만든 넣는다 치고. 뭐 이런 식이라고 칠게요, 일단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로 하면은, 이거 분배해서, 이렇게 해주고. 또, 이쪽에서, 뭐, 이런 식이면은, 이렇게 하면은 될것 같고. 석탄도 중요하지만, 일단 지금 이쪽에 전력이 필요하죠. 태양 전지판을 좀 달아줄게요. 이 정도 달아주고, 전력 노드를 사용해서 연결을 해줄게요. 이렇게 연결하면은 자원이 엄청나게 부족하죠? 일단 실리콘을 모아주고, 전력이 부족하긴 하지만 모아주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네요. 그러면 전지판을 조금만 더 늘려주고, 이 정도만 늘려주고, 생산되고 있으니까 일단은 냅두고, 실리콘이 더 생산될 수 있게 빨리 이쪽으로 연결해서 모아줄게요. 전력은 충분하고, 전력을 더 모아줄 수 있게 해주고, 아, 지금 이게 별로 없는 건가? 일단 이렇게 해주고, 부족하진 않는 것 같네요, 일단은, 지금은. 오히려 지금은 모래가 좀더 부족한 느낌이고. 모래를 더 이렇게 만들어주고. 태양 전지판이 이제 이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구색이 맞춰진 것 같죠.
오케이. 다시 막는 곳을 가봅시다. 슬슬 이제 뚫리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막아주고. 이제 필요한 거는 이것들. 티타늄. 티타늄을 모아서 티타늄 벽을 만들어서 방어를 강화하려고 해요. 티타늄을 모아줍시다. 공기 드릴을 사용해서 티타늄을 모아줄게요. 어차피 공기 드릴밖에 안 돼, 티타늄은. 이렇게 해주고. 아, 이렇게 모으고 싶은데 또 여기 막 걸리네, 살짝. 이쪽에서 컨베이어를 통해서 이렇게 끌면은 이쪽 생산되는 거 이쪽으로 모을 수 있고. 이렇게 모이면은 대충 이런 느낌으로 모을 수 있죠. 얘네들도 이제 추가로 연결을 이렇게 해줄게요. 이러면은 대충 자원이 모일 것 같고, 이쪽도 바로 같이 모아줄게요. 이왕 하는 거한 번에 하는 게 낫겠죠? 쫙쫙 해서 모아주고. 아, 조금 결리는 게 있는데, 이쪽은 이걸 쓸게요. 조금 많이 이쪽에 애들이 방황하는 것 같으니까, 라인을 따로 따줄게, 하나. 라인을 따서. 뭐 이런 식으로 라인 두개 따고, 이렇게도 빼서 다른 라인으로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해줄게요. 오케이, 잘 들어가고 있죠, 이제. 이쪽은 계속 다른 자원도 연결할 것 같으니까 추가로도 라인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추가로 라인 만들어서 이걸 가운데로 올수 있게 해줄게요. 그럼 자원이 물셀틈 없이 들어가겠죠? 어차피 이거 이제 컨베이어 티타늄으로 버전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오케이. 효과적으로 넣을 수 있고요. 3개가 중복되는 자원이 있는 곳에다가 웬만하면 추가적으로 컨베이어를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이 정도면 이제 자원 수집하는 건 걱정이 없을 것 같네요. 이쪽은 뭐 어차피 아닌 것 같고, 딱히 필요 없을 것 같고. 살짝 꾸물거리긴 한데, 이쪽이. 꾸물거릴 때는, 인거를 이렇게 빨리 해주면은, 효과가 있겠죠? 있으려나? 아, 효과가 있네요. 뭐 이렇게 하면 효과가 엄청 있겠죠? 특히 이런 곳에서 좀 빨리 해주면은 효과가 엄청나네요. 이렇게 효과 좋구요. 쫙쫙 모이고 있죠, 지금. 자원 잘 모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타님도 많이 모이고 있으니까 이쪽이 일단 좀 자원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되겠네. 빨리빨리 나가라. 빠르게 모였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렇게. 또 빠르게. 이것도 바꿔주자, 이걸로.
쫙쫙쫙 바꿔주고. 오케이, 이제 모래가 부족한 게 조금 해소가 될것 같네요. 이쪽도 이렇게 해버리자. 아, 이거 말고. 확실히 모래 부족은 없을 것 같네요, 이제. 이쪽도 엄청 막 쌓여있으면 좋겠는데. 잘안 되나? 쌓여있는 건잘안 될, 안 되나? 여기도 이렇게. 일단은 뭐 자원 엄청 이제 널널하고, 이제 티타늄 장갑으로 바꿔줄게요. 벽으로도 바꿔주고. 오케이, 좋아요. 이제 이 정도 했으면은 슬슬 필요한 자원을 여러 가지 만들어도 되겠죠. 자원이 지금, 네, 자유 자원 대충 잘 모이고 있고, 흑연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이만하면 괜찮은 것 같네요, 그래도. 속도라도 좀 조금씩 빨리 들어올 수 있게 넣어주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유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강화유리. 강화유리는 가마로 만들 수 있는데, 가마에다가 나비랑 모래를 넣으면 돼요. 하나 달성했고, 나비랑 모래 같이 있는 거군. 얘네들 납도 지금 잘 들어오고 있긴 한데, 얘네들을 사용해도 충분하겠죠, 그러면은? 아, 오케이. 그러면 이쪽에서 가마를 두개 이렇게 만들고, 필터에서 이쪽에 이것만 나갈 수 있게. 아, 반대로 해야 되나 보네. 반전 필터라겠다. 반전 필터로 해서 이렇게. 오케이, 얘네들이 따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해주고, 들을 활용해서 대형 분배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놓고 한 줄기는 이쪽을 빼서, 한 줄기만큼은 그래도 기본적인 자원 수급이 돼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할게요. 이쪽에는 이제 모래를 넣어야 되니까 공기 드릴러 쪽에서 모래를 좀 만들어서 5개 정도 만들면 되겠죠. 거의 여유죠. 5개 정도면 여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애들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면은 얼추 완성이 되겠죠. 애들 전기가 필요한데, 전기는 태양 전지판으로 만들긴 할 건데, 일단은 터널 컨베이어를 통해서 이쪽으로 연결해주고, 또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빼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얘네들 이렇게 쭉 빼서 이렇게 넣어줄게요. 나머지는 전기만 필요하면 되는데, 전기는 이렇게 두개 빼주고 태양열 전지판을 사용할게요. 이렇게 하고 배터리까지 하나 넣어주면은 저장이 되는 양은 아닌데, 그래도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지. 일단은 잘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도 이제 그러면은 스테니어 컨베이어를 쓸게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오케이, 잘 모이고 있네요, 자원들이. 이쪽도 잘 대처를 하고 있고. 오케이, 그러면은
느긋하게 해도 될것 같긴 한데, 일단 유리가 이제 생겼어요. 유리가 이제 조금이지만 모이고 있으니까. 아, 일단은 그 전에 유리가 생성되니까 이제 이쪽 자원을 조금 생산이 빨리 되게 바꿔줄게요. 지금 3.7개 되고 있는데, 이거 하면은 더 추가 생산 많이 되니까 이렇게 바꿔주고, 이 정도면은 생산 자체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는 길을 두개 만들어도 되겠다. 이렇게 두개 만들어서 톡톡 들어가게, 톡톡. 오케이, 톡톡 들어가고. 유리도 잘 만들어지고 있긴 한데 살짝 이게 좀 부족한 느낌이 드네요. 라인을 조금 빠르게 수정을 할게요. 빨라질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서 자원 최대한 빨리 갈수 있게 할게요. 이런 느낌으로. 자원 이러면 훨씬 더 생산 자체보다도 일단은 빨리 도착을 하겠죠. 도착을 잘하고 있고, 생산되는 양 자체를 좀 늘려볼까요? 아니면은 여기 효율이 너무 안 좋은데, 효율이 다안 좋아서 이걸 빼고, 아 빼고 하기에도 좀 그런데, 뭐 이거랑 이거랑 하면은 이거랑 뭐 이거 뭐이 정도 이러면 그래도 효과가 좀더 좋긴 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된것 같고. 자, 그러면은 유리를 활용해봐서. 아니, 그 전에 이거 막고. 오케이. 이거 좀 꾸준하게 막아주고. 여기 유리를 한번 이제 연결을 해볼게요, 이쪽을.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직 궁금하기도 하고. 잘 모르니까 연결을 여기까지 좀 해줍시다. 그러면 뭐야, 이거 공중욕하는 애가 여기 왜 있어? 얘를 다못 잡았나 보네요. 라인을 좀더 따줘야겠다. 그러면 공중욕하는 애들을 잘못 막는 걸 수도 있으니까 저쪽에 공중공격하고 넘어오는 애들을 좀 잡아줄 수 있게 따로 몇 마리 빼놓을게요. 이렇게 두고 납을 사용해서, 납을 사용해서, 이렇게 생성이 안 되네. 이런 식으로 해서, 컨베이어.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쪽에다가, 공중공격 타워, 스케터를 지어줄게요. 이 정도로 해놓고,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추가로 잘 모이고 있고, 일단은, 조금 속도가 느리네. 됐고, 이쪽에 연결 안돼 있었구나. 꽉차 있고, 석유, 액체. 여긴 석유가 차이고, 여긴 석유가 안차 있네? 파이프인데? 그럼 파이프를 이렇게 해볼까? 전력만 있으면 되네, 그러면 이제. 전력은, 아니다. 전지판이 꽤 되니까, 오케이. 탈을 걸판 지역 달성했고요.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력을 연결해 줄게요.
아, 전력 연계하면 이쪽에 석탄이 나오네. 그리고 컨테이너에 넣을 수 있고, 컨테이너에 넣으면은 본진 기지에 이제 자원이 들어가는 거겠죠? 아하, 석탄이 그러면 굳이 엄청 많이 필요하지 않네. 이제 이걸 활용하면은 좋아. 그러면은 파이프를 연결해줄게요. 이거 얘를 막고 이렇게. 좋구요. 석탄 원심 불리기인데 석유가 좀 부족하죠 지금. 이렇게 해야 되나? 잠깐만. 어차피 석탄은 원래 근데 자원이 안 들어가지 않나? 여기다 그냥 쌓여지는 거구나. 그냥 쌓여지는 거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넣고, 다시 넣고, 다시 이렇게 뺄 수도 있나? 여기서 모여지는 자원을 뺄 수도 있나? 다른 곳으로? 컨베이어가 있는데 자원을 다른 데로 뺄 수가 없나? 자원이 빠지진 않네요. 빼지진 않네요, 자원이. 뭔진 모르겠는데. 여긴 자원이 꽉 찼네요. 아, 요거 구리 때문에 꽉찬것 같은데. 그러면은 소각 융해기는 뭐였지? 고철을 녹여서. 아, 이거는 그러면 소각. 불필요한 자원을 전기로 사용해 소각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그러면은 각을 해줄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조금만 다른 자원 쓰면은 이제 또 바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소각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꽉 찼어. 컨베이어에 있는 자원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다른 데로 가지지가 않으니까 이게 진짜 저장하는 용도인 것 같은데. 저장하는 용도면 여기에 넣어두지 말고 얘네들을 다른 곳으로 모읍시다. 뭐 이런 식으로 빼서 이렇게 뺄게요. 석탄 빼면 충분히 다른 거 만들 것도 많고. 이쪽에 공장 같은 걸 만들어서 일단은 그 전에 기계식 펌프 석탄 원심 물리기 다 여기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아, 이거 좀 너무 가깝다. 뭐이 정도로 석탄을 마구마구 찍어줄게요. 전력은 태양전지 판으로 써주고. 오케이, 여기서 액체 분배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그다음에 펌프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추가로 연결해 주고 생산되면은 이렇게 모을 수 있게 해주고. 석유가 엄청 부족한 편이죠 그러면은. 생각보다 많이 안 부족한데? 신기하네요. 석유가 생각보다 별로 안 부족하네요. 뭐 그러면 나의 좋은 거긴 한데. 이렇게 해서 만들고, 그러면은 이거를 만든 거를 내 자원이 뭐가 제일 부족하냐? 흑연이 부족하네요. 흑연을 만들어 줄게요. 흑연 이렇게 착착착. 대형 분배기를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분별해 줄게요. 일단 들어오는 길을 좀 여러 가지로 만들고 싶은데, 아, 이것보다는 길 자체를 쫙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뭐 이렇게 해주면은 이쪽에 막히지 않고 들어갈 것 같은데.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되겠네요. 오케이. 상태에서 좋아요. 해주고 터널 컨베이어를 이렇게 연결 되나? 연결이 안 되네. 하하. 이렇게, 아, 오케이.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고. 응? 왜안 되지? 납이 없다고? 어, 나와봐. 아, 이, 막혔구나, 납이. 아하. 소각은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 벽을 많이 써줄게요. 벽을 일단 이렇게 한번 씁시다. 최대한 빨리 자원을 주문할 수 있게 벽 한번 딱 써주고. 이렇게 됐다. 이 정도 쓰고. 오케이. 이것들을 빼줘야겠네, 이렇게. 이렇게 빼주고. 너희들도 빼. 이렇게 빼주고. 다시 막혔네, 벌써. 에이. 뭐, 이런 식으로 해주고. 됐고. 이쪽이 느린 게 문제구나. 이렇게 하면은 계속 이렇게 빨리 되고. 됐어.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이것들을 다시 지울 수 있고요. 납이 부족하다 해서 깜짝 놀랐네. 부족할 일은 없는데. 응? 이쪽에서 이쪽으로 안 넘어가지나? 왜안 넘어가지지? 흑연은 안 넘어가지나? 그럴 리가 없는데? 됐네요, 이제. 아, 연결 안 됐었나봐요. 안 됐었고. 됐죠. 해주면은 흑연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모이겠죠, 이제. 엄청나게 빠르다. 엄청난 속도로 모이기 시작했고. 오케이, 완전 빠르죠, 지금. 그런데도 지금 석탄이 남아 돌아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흑연을 더 만들어서 이쪽에다가 헤일을 넣을 것인가? 그것도 괜찮겠죠? 그럼 아예 이쪽에다 군백기를 하나 더 설치를 해버리죠. 군백기를 하나 더 설치하고 라인 하나 빼. 아, 이 라인 말고 이거 이걸로 빼고 저 위쪽 지역, 이쪽 오른쪽 지역에다가 크게 한번 공장을 만들어 봅시다. 요거는 조금 이렇게 해주고. 전력이 살짝 부족한 전력은 태양광 전지판으로 채워줄게요.
물론 뭐 채워지는 것 같진 않은데 또 나비 문제네. 여기서 생산 되는구나. 계속 이걸 빼도 구리, 구리로 많이 쓰는 건 헤일인데. 어허, 일단은 이쪽에 빨리 부서지게 얘네들을 만들어주고, 대충 이렇게 만들어주고, 티타늄 벽을 만들어줄게요, 이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헤이를 일단 만들어줘야겠네요, 빨리. 어우, 너무 느리다. 일단은 잠깐 여기 빼고 위로 돌려서 위로. 이쪽에서 뭐 이런 식으로 쭉 빼서 요쪽으로 이렇게 맡기고 여기 삭제. 요쪽은 대충 이 정도면 그냥 이걸로 쓴다 치고. 태형 분배기를 활용해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오른쪽에서 쫙 들어가게 하고, 힐. 뭐 이런 느낌이라 치면은, 여기에 이제 추가로 이렇게 빼서 대형 분배기를 한번더 넣어주고, 이런 식구요. 다시 헤일을 넣을게요. 헤일을 넣고, 여기에, 물추출기로 활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전력이 없네, 여기. 일단 전력을 다 넣는다 치고, 액체를 사용해서, 랜서였나? 중력 부탁입니다. 전력 사용, 액체 용량. 전력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거는. 어디 보자. 사거리 19.38. 28. 아, 사거리가 훨씬 차이 나네. 파도. 공중이랑 지상 공격 다 가능한 파도를 좀 사용할게요. 파도를 사용해서 잠시만요. 가지고 잠깐 음소거를 했어요. 여기서 파도를 사용해서 파도를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 치면은 뭐가 부족하지? 파도? 나도 나비 부족하네. 나비 계속 문제네 이거. 아, 참. 아, 여긴 또왜또 깨져 있어? 아, 깨졌구나 나 이거. 뭐가 문제야? 그냥 부족한 건가?
나비 그냥 부족한 건가 보네요. 그러면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은 다른 자원도 추가로 생산하기 힘드니까 납 어디 있어? 다른 곳에 있는 납을 좀 캐와야겠네요. 아, 다 멀어 왜 이렇게? 여기 있는 자원을 포화 자원 이렇게 설치해서 빼야겠네요, 좀. 오케이. 또 와중에 또 납이 부족하네요. 오케이. 여기까지만 연결되면은 들어가는데 문제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연결만 돼야 연결만 되면은 그다음부터 납이 계속 모일 거다. 전 유닛이 3마리 남음. 왜 남아있지? 1마리 공중 유닛인가? 아, 잡고 있네요. 아, 너무 멀어서 화동거리가 안 됐나 봐요. 오케이, 이쪽 지금 이렇게 좀 되면은. 아, 여기도 왜 이렇게 느려? 이러면 엄청 빠르네요. 됐다. 그러면은, 오케이, 엄청난 속도로 지금, 아, 뭐야, 이건, 여기도 뭔가 느린 거 같냐? 오케이. 나비 엄청 속도로 모이고 있고, 나비란다. 아, 난 맞죠? 우리는 냅둘게요. 일단 여기는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나비 필요하면 이쪽에도 모아둬도 되고, 그냥 치워. 깔짝깔짝 생산되는 거는 다 치우고. 오케이, 납도 이제 잘 모이기 시작했으니까 다시 위로 가봅시다. 다 만들어지고. 오케이, 여기에서 이제 액체 분배기, 액체 분배기를 통해서 여기다 넣으면은 되나? 이렇게 하면 되나? 액체가 왜 안, 아, 전력이 없다고 했지? 아, 맞다, 깜빡했다. 전력은, 대형 전지판이 없네, 아직. 이제 보자. 어차피 이쪽에 석유 생산 많이 되니까, 일단, 오케이. 일단은, 태양 전지판 씁시다. 일단 씁시다. 어디로 써야 되나? 좀, 공간이 좀, 불필요한 곳으로.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자원이, 전력이 잘 모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할게요. 전력이 좀 부족한데, 이거 이렇게 설치해도 전력이 좀 부족하긴 한데, 일단 여기서 액체 분배기를 사용한다 치면은 들어가네요. 오케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넣는다 치고 뭐 이렇게 해서 액체 분배기 뭐 이런 느낌으로 넣어준다 치면은 다 들어가고 들어가네요. 생산이 좀 부족하긴 한데 생산이 부족하면은 더 늘려주면 되겠죠? 어, 보스다. 얘는 공중 공격하니까. 오, 뭐야. 공격은 하는데 데미지 너무 엄청 안 다는 것 느낌인데? 넉백만이 엄청 안 다네. 어우, 아, 이거 좀 보고 감탄할 때가 아니라 설치를 해줄게요, 빨리. 공격 타워를. 공중 공격 타워. 엄청 안 죽네.
와, 다 부서졌어, 여기가? 뭐야, 큰일 났는데? 어디 보자. 랜서는 뭐야? 공중공격 가능해? 공중공격 불가능. 아크는? 공중공격 불가능. 스코치. 공중공격 불가능. 공중공격은 오로지 스캐터. 지금 큰일 났네. 보스 체력이 반 넘게 남았는데, 지금. 상황을 타개하려면은, 여기서 이렇게 문대기로 바꾸고, 이렇게 하고, 여기 다 버릴 수는 없는데? 여기를 이렇게 하고, 벽을 일단 딱 만든 다음에, 아, 벽 만드는 시간도 없겠다. 최대한 이거를 빨리 이렇게 만들고, 이걸 지우고, 이렇게 쫙 만들어서, 테이너 벨트를 이렇게 쫙 만들어서, 와우.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된 이상, 바로, 뭘 해야 할까요? 얘네 어디로 오나? 바로 쳐들어오네? 쳐들어오네?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올것 같으니까, 이쪽에서 방어기지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아, 이게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고, 이렇게 만들자. 만들고, 모든 생산기지 이렇게 위로 올리자. 오케이. 이건 뭐야? 납이 없다고, 그 와중에? 납만 있었으면 지금 다 지었는데. 와, 저게 안 돼? 납이 왜 없어? 이 위에 있는 납 어디 갔어? 아, 이 위에 있는 거 내가 막았구나. 최대한 빨리 저걸 맞춰야 되는데? 다시 지워주고. 아, 저거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저 녀석을. 목욕기. 저 보스가 하나가 너무 세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흑연. 납이 계속 부족하네. 부족한 납은 그냥 흑연으로 채워야겠다. 아, 일단 저기는 놔두고, 본진이 지금 중요하니까, 빼고, 다시 연결해. 다시 연결하고,
뭐야, 뭐가 부족해. 아휴, 그놈의 납. 그냥 이걸 연결해. 구리는 왜? 아니. 아우, 스트레스 받는다. 오케이, 지금이 기회다. 그쪽 빼서 이렇게. 이쪽으로 한번 오겠지? 보스가 어딘가 있겠.. 공격받고 있다 보스가. 어디서 공격받고 있지? 여길 또 마무리하러 가네 또. 아, 이 양아치 같은 녀석. 아, 저건 방어기지도 없는데. 이쪽으로 와줬으면 좋겠는데. 유인해볼까? 유인, 유인. 일로와.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일로와. 나 여기 있다. 아, 죽어버렸네. 이렇게 위로 올라와. 다행히 코만 때리지 않는다. 이쪽이다. 나 여기 있다. 일로 와. 때려, 때려, 때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와. 아, 이제 어쩌냐. 어떡하냐, 이제. 일단은. 와. 회생 불가능 수준인데. 일단 이쪽을. 그나마 제일 정상적인 곳이니까 이쪽이. 이쪽부터 지금 어떻게든 해봅시다. 일단은 회생을 좀 시켜보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달려드네, 이제. 아. 오케이. 혹시나 모를 차트를 대비해서. 이쪽은 듀오로 최소한의 방어 진지를 만들게요. 나는 조금은 나비 들어올려나? 지금 나비 들어와야 되는데? 너네 좀 쉬어라. 쉬고. 다 뚫리고 있네, 이제 다 뚫리고 있어. 일단 다시 입구를 막는. 저쪽 입구가 다 뚫려버렸네. 일단 나비 있어야 뭐든 하는데 나비 없네. 아, 내 코어 가는 거 엄청 빨리 단다. 빨리 죽여 얘들아. 왜 이렇게 못 죽여. 빨리 죽여. 와, 부서지겠다. 야, 웬일이니? 왜 이렇게 약한 인이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여기 일단 여기고 부시면서 이제 오고 있고. 흑연 실리콘으로는 뭐할수 없나? 실리콘이란다. 타이탄. 아, 이거 뭐야? 이름 뭐야, 이거? 아휴.
이름도 모르겠네. 티타늄, 티타늄. 수리드론, 위령, 대거. 실리콘으로. 실리콘 만드는 기지가 여긴데, 여기가 다 박살나버렸네. 최소한의 공장 같은 건다 있어야 되는구나. 좋아, 일단은 여기를 재건하자. 재건을 해야 돼, 여기를. 실리콘 제작. 하나, 둘, 셋. 오케이. 라인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헷갈려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까지는 오케이. 이렇게 됐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나가서 들어가고, 여기도, 컨베이어로,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분배기를 통해서 왼쪽, 오른쪽. 그다음에 얘네들이 합쳐져서 모이고, 모이고, 이렇게 모이고, 다시 이렇게 빼서 뭔가 만들어야겠네.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만들어. 오케이, 됐다. 만들어졌다. 만들어졌고, 바로, 나비 부족하네. 실리콘은 많이 있다. 실리콘으로 대거 공장을 만드는 거야. 납은 중요한데 지금 납이 없으니까 납을 이쪽에서 무조건 이걸로. 뭐 대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최대한 원래 있던 건물 살려서 이렇게. 오케이, 시작. 됐고, 나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여기 연결하고, 여기 연결해주고, 전기. 전기 바로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쪽은 이제 얘네들 대충 조금이라도 잡아주고 있고, 지금. 남은 탄약으로 이쪽을 좀 막는다 치고, 이쪽으로 오는 실리콘들, 실리콘들 잘 오고 있는데 지금 실리콘들을 활용해서 이걸 다 지워버려. 이건 지워버리고 대거 공장 만들어야 되는데 대거 공장은 분배기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하고 빠져나오게 해서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여기 치우고, 이렇게. 하고, 이거 빨리 때려야 된다, 이거. 아, 왜 하필 일로. 와, 일로 좀 오지, 아. 이제 시작인데. 아직 포기하는 게 이르다. 여기 좀 막자. 여기 좀 이렇게 막고, 이것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게 내가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지금 무조건 이거다 이거는 아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오케이. 안 돼. 안 돼. 이걸 다시 하다니. 한 시간 동안 했는데. 다른 별판. 한번더 가겠습니다. 아. 중간까지, 중간에 그 보스 한번 때문에, 와, 네, 이거는 한번더 바로 가야겠네요. 다음 영상 바로 찍어서 바로 가겠습니다.